우리가 오늘 그 숙제로 나가야 될 거, 이거 우리 지금 저희 카톡으로 전부 다 이거 파일 보내드리긴 할 텐데요. 그 2과 이제 끝나면 우리가 항상 푸는 거, 문법 이거 프린트 문제집 이거 보내드릴게요. 여기랑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숙제입니다. 예상은. 그리고 오늘은 너무 많이 안 와오셔가지고 이거 방송으로만 진도를 나가기 조금 불안해요, 선생님이. 오늘은 되도록이면 이 뒤에 있는 영작 부분 있죠? 여기부터, 그 다음에 14번까지 이거 영작을 좀 같이 해볼 계획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 뒤쪽 두 번째 페이지 거. 자, 그러면 일단 그 중에 조금 쉬운 거. 이거는 그냥 이용해서 바로 쓰면 되니까 지금 이거 1번부터 일단 4번까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1번, 4번까지 여러분 직접 만들고, 선생님이랑 한번 틀린 거 있는지 비교해 볼게요. 자, 다 풀어보셨어요? 4번까지? 자, 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는 일단,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미래죠. 미래인데, 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중간에 들어갈 단어는 will, not, 그 다음에 가다라는 go가 됩니다. 주어는요? man will be king. 그렇죠. 미키가, Will not go, 어디에? To school tomorrow.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2번. 너는 숙제를 끝마치면 가도 좋다. 이때는 뭐뭐 해도 좋다라는 말. 자, 일단, 이건 두 개의 문장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너는 숙제를 끝마치면 이라는 문장 하나랑 나가도 좋다예요. 자, 그럼 일단 두개 문장이니까 주어가 두 개죠. 자, 일단 나는 이건 상관없어요. 뭘 먼저 쓸지. 숙제를 끝마치면 이란 말은 뭐뭐 하면 이란 말이야. 다른 말로 when을 씁니다. 자, when 너가 끝마치다. finish 뭐를요? 너의 숙제, your homework. 자, 요렇게 하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라는 의미로 콤마를 딱 썼어요. 자, 아래다가 두 번째 문장 쓸게요. 그렇다면 you 가도 좋다. 뭐뭐 해도 좋다. 뭘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허락이죠. You may 나가도 좋다. go ou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두 문장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두 문장은 순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3번. 너는 그 섬에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 자, 언제든지란 단어. 영어로 at any time입니다. 자, 방문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표현은 허락이에요, 허락. 그래서 일단 주어. you. 자, 뭐뭐 해도 좋습니다라는 말로. 그렇죠. may 다음에 방문하다. visit. 어디를 방문해요? The island. 그런데 언제든지란 말로 마지막에 at any tim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항상 주어, 동사,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목적어. 자, 이렇게 문장을 쓰시는 거.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너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 헤드베러가 뭐뭐 하는 게 좋겠다죠. 자, 그렇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헤드베러는 한 덩어리라 부정문을 만들 때는 여기 뒤에다가 낫을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동사? 그렇죠. 동사 원형을 씁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데. 밑에다가 그냥 여기다 적어야 되니까 아래다가. 자, 이 자리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자리가 나와야겠죠. 뭐 하지 않는 게 낫다.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니까, 여기서는 go into. 주어는요? 너는 이란 말로 you had better not go into 어디요? 깊은 물이죠. the deep 물이니까 영어로 wat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틀린 거 있어요? 네. 자, 방금 했던 거 참고하시고, 또그 뒤로 5번부터 이번에 7번까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까지요? 네. 한 번만 더.
서포트는요, 지원. 지원함? 네? 서포트, 지원. 일단, 빨리! 진짜 이거. 너 다 보고 있으냐, 네. 지원 했어? 네. 서포트 다 했어? 지원해. 지원해. 자. 지원했어? 가겠습니다. 네. 해버리면 안 되는데. 네. 말만 듣고 다 해버리면 먼저 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우린 다 하고 있는데. 자, 5번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야? 우리 딱 배웠지, 이거는. 어렵지. Don't나, 3인치 단수일 때는 doesn't. have to를 쓰죠. 뭔말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때는 3인치 단수 쓰는 게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는 뭐할 필요가 없어? go to work.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이 돼야 되겠고. 다음. 우리는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어. 지원아? 네. 우리는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어. 뭔말 하고 싶어요? 라는 말. would like, would like to. 죠. 자, 일단 주어는 우리는니까 we would like to. to 뒤에 뭐가 들어가요?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뭐? 감사드리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은 thank you. for 무엇에 대해서란 말로 for your support. 그렇죠. 당신의 your 지원아 support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너는 그것을 너 스스로 해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 have to나 have to를 써야 되는데, 이땐 주인공이 you니까 뒤에는 have to 쓰겠죠. have to. 뭐 해야 된다? do. 스스로 해야 된다. do it. 자, 이제 이게 by yourself가 영어에서 스스로란 뜻입니다. by yourself. 스스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클루, 그 단서를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 8번 같은 뭐뭐에 분명하다는 말은 추측인데, 아주 강한 추측이에요. 뭘 썼죠? 뭐뭐이면 틀림없다. 뭐뭐이면 틀림없다. 분명하다. 바로 must를 이용했어요. 그 다음 9번에는요, 뭐뭐가 있었다는 과거에 있지만 지금 없다고 했던 게 뭐뭐 있곤 했다 라는 단어. 뭘 쓰면 될까? 그렇죠. 이때는 used to를 써야지 would를 쓰면 안 되겠지. 아, 이게 있군요. 그 다음 뭐뭇이 있다 없다는 영어로, 아, 뭐뭐 있다 없다. 우리가 원래 앞에 there, 원래는 있으나 there are를 쓰는데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겠죠? 네. 자, 10번.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말 쓰려면 무엇이니까 what이라는 의문사를 맨 앞에 꼭 적어줘야겠죠. 자, 일단 이 3개 8,90번, 이번에 한번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제시카는 여행으로 지쳐있는 게 분명하다. 일단 주어가 누굽니까? 제시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번만 컴퓨터 껐다가.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1번, 아, 8번. 일단 제시카가 먼저 나오니까 제시카 원모임에 틀림없다는 말로 must. 근데 exhausted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원모이다라는 말로 must 다음에 반드시 be exhausted. 뭐로부터? 여행으로부터니까 from. 했는데. The journey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다 맞힐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네. 선생님이 하나씩 도와드리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나아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같은 경우 뭐가 하고 있었다? There used to. 그렇지. 자, 있다라는 말이 있어야겠지. 그게 아니에요? 비가 들어가야지. 왜냐면 used to는 동사 원형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지? 뭐가 있었어? 하나의 big. 그렇죠. movie theater가 어디에? 그렇죠. in downtown.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What? What would you like? Would you? 이건 여러분 쉽죠? Like to have.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라는 말로. For dessert. 디저트를 위해서 for dessert라고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어쨌든 뭐. 대부분 비슷하게 완전하게 영작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해요, 선생님도.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 이것만 하면 되니까. 아, 이거는요. 자, 뭐뭐 하지 않느니 차라리 뭐뭐하는 게 낫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Rather, 아, would rather, 미안합니다. Would rather. Would rather. 다음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A. 아, then. A, then B. Then B. 그렇죠. B를 쓰는 거.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가 B가 되겠죠? 차라리 TV를 보는 게 낫다라는 게 A가 됩니다. 요거 이용해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는 말로 아주 정중한 표현. 뭐, 우주를 쓰시면 되겠죠. 우주. 뭐를 쓰시면? 뭐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공손한 편이 되고. 자, 뭐뭐 할 수 있었다. 이거는 과거죠, 과거. 네. 그럼 뭐뭐 할 수 있다는 be able to를 쓰는데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과거로 바꿔, 과거. 자, 자세한 건 다 가르쳐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have to가 아니고, don't나, 또는 doesn't. have to를 이용하시면 쉽게 되죠. 자, 일단 요거까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들 잘하시네. 네, 자, 11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는 나죠. 나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I would rather to nothing. 왜 to nothing이야? to nothing이죠. 이걸 보는 게 낫겠다 그랬으니까 A가 들어가잖아. 아. 그러면 뭐가 돼야 돼? Watch TV. 그 다음에 뭐뭐 보다는 차라리 than. 선생님이 여기에 원형 하나 쓰고 뒤도 원형 하나 쓰겠죠. 뒤에가 바로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do nothing. do 하다 nothing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차라리 TV를 보는 게 낫겠다 라는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제게 뭐 건네주시겠어요? 책 나온 거 우주. 잠깐만요, 또 한 번 이러네 컴퓨터. 마음에 안 드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뭐 해 하시겠어요? 라면 우주 뭘까? 쿠드 또는 쿠즈. 그렇죠, 쿠즈도 쓸 수 있고 또는 can you도 쓸 수 있겠죠? 네, 앞쪽으로 메인은 돼요, 안 돼요? 메인 안 돼요. 메인은 안 되죠. 자, 그러면 pass 뭐를? 나에게. 방법은 두 가지. pass the salt to me. to me를 쓰셔도 되고 pass 다음에 me the salt를 쓰셔도 되고. 물어보는 말이니까 콤마. 아니 느낌표. 아니 지금 물음표. 아, 이제 말도 안 나오네. 자, 그다음 13번. We barely. 자, 그 아까 내가 잠깐 들었더니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뭐뭐 할 수 있다는 be able to인데 be able to. 일단 able to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비동사가 과거형이니까 were를 써야겠죠. 자, 빠져나오다. escape. from. 그렇죠. from. 터널. 그 터널이니까 the. 아, 아, 터널. 그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14번 마지막이죠. 너는 점심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답은 you. 그렇죠. don't have to. 가지고 오다. bring. the lunch. Your lunch. Your lunch. 더 런치도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는 이거 앞에 부분. 자, 그렇죠.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내용 정리하셔야지 다음에 이거 우리 시험 볼 때는 여기에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 중에서 영장 문제 3문제 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